안녕하십니까, 애절입니다. 서재방에 들어와서 발성 연습을 한번 제가 해보려고 해요. 몇년 만에 한번 해봅니다. 참안 돼요, 이게, 한다는 게.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파피푸페포하고 라리루레로 있잖아요. 라리루레로, 라리루레로, 라리루레로. 발음식으로 하면서 하는 거예요. 오랜만에 치니까 반음 올라가는 것도 반음씩 올라가는 것도 손이 제대로 돌아가질 않네요. 파피푸페보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스타카토로 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이거 없이 피아노 없이 파파파파파파 도레미레도 이렇게 파파파파파 루루루루루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세요. 그 룰에 맞추지 않아도 돼요, 그냥. 그러니까는 입술 연습만 한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늙었어요.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발성도 되고 호흡도 되고, 그러니까 이 입술 그 풀리면서 입술이 풀리면서 우리가 또이 정신적인 치매에도 좋다고 하니까 이거를 저도 하루에 그냥 한 2, 30분씩은 해야 될것 같더라고요. 그냥 피아노에 앉아서 밖에서 시끄럽다고 할수 있어요. 바로 창이 여기 이중창으로 돼 있긴 한데 그래도 아무래도 좀 시끄럽다고 하겠죠. 피아노 소리가 울리면. 네, 이렇게 또 여러분 제가 또 발성 연습으로 파피푸페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냥 심심해서. 네, 여기까지 예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